한편 이로써 오늘 SSG의 4연승 흐름이 깨지게 됐는데요. 사실상 이 SNS에서 정용진 구단주가 SSG가 10연승을 달리면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의 스토킹에 출연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정용진 구단주의 반응은 어땠을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게 바로 어제짠데요.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의 별스타그램 관리자가 용진이 형 스토킹 출연까지 이제 6연승 남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정용진 구단주가 댓글을 달았습니다. 으악! 이게 나오겠다는 얘기일까요? 안 나오겠다는 얘기일까요? 근데 어쨌든 뭐 대기업 총수 정용진 구단주가 이렇게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 별스타그램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달아준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스토킹 출연하겠다고 공언한 그 현장에 또 심수창 해설위원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 음성 지원이 되는 그 모임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정용진 회장님하고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좀 했어요. 거기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토킹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안 되냐 이랬더니 정용진 회장님이 10연승을 하면 나가겠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4연승을 하고 딱 마감이 됐는데 네. 저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. 그쵸. 근데 저 댓글을 보고 연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으악 했는데 오늘 네. 으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고 말았네요. 예,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시즌은 많이 남아있고요. 또 SSG가 10연승 하게 되면 스토킹 반드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